학교 급식 운영의 전체적인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포구는 친환경 급식 안심식재료 지킵이란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소 친환경 및 학교 급식 식재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님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식품 생산이 기계화, 대량화되면서 먹거리의 생산, 유통, 가공 과정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는 학교 급식 식재료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불식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급식 안심 식재료 지킴이단을 운영합니다.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될 친환경 급식 지킴이단은 친환경 식재료 공급업체 생산단지와 유통 경로 모니터링, 식재료 개선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등 구청과 학교 및 주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 등을 하게 됩니다. 모집 인원은 총 40명으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계신 초중고 학부모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마포구 교육청소년과로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 친환경 급식 지킴이단 운영으로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관내 먹거리 공동체의 핵심적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